네, 다니엘 스트리트 포토 강 다니엘입니다. 오늘 지금 시각이 6시 5분 정도 됐습니다. 여기는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이라는 곳이고요. 예, 오늘 오랜만에 좀 POV 영상으로 작업을 하려고 잠깐 나왔는데, 일단은 오늘은 GR3X, 요, 아시죠? 요, 예, GR3, 예, 얼반 에디션 이 버전으로 촬영을 위주로 하면서, 중간중간 조금 와이드한 각이 좀 필요할 때, 이제 GR3, 예, GR3의 요 스티포토 에디션으로 중간중간 조금 찍긴 하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GR3X의 얼반 에디션으로 오늘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이제 요새 10월달인데 아마 거의 해질녘에 하늘이 파래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오늘 조금만 걸어보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처럼 뭐 이게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골목 다니면서 제가 좋아하는 느낌대로 스티포토 작업을 좀 하는 거를 다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게 GR3도 그렇고 GR3X도 그렇고 야간에 얘네가 GR1, 2에 비해서는 이 조도가 되게 밝게 찍혀요. 표준 그 계산된 것이. 그래서 지금 조리개 모드로 하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세 스탑 정도 마이너스 1 정도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해도 상당히 밝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비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거를 막 노출 보정을 하면서 찍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GR3나 GR3X 이런 모델들은요 기본적으로 좀 한 세 스탑 정도, 얘도 하나 둘 셋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은 조금 더 괜찮을 겁니다. 아마 아무래도 골목이 좀 좁으면 GR3가 확실히 조금 그나마 조금 더 감각적이어서 찍기가 더 좋습니다.
이게 GR3를 오래 써서 그런지 아니면은 GR3X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골목이고 좀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GR3X는 좀 더 스냅에 맞는 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간격을 이렇게 찍는 거는 참 좋은데 좁은 골목에서의 화감 확실히 GR3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간각이어서 좀 더 와이드하고 넓게 나오고 내가 움직임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좀 더 그 골목 좁은 골목에서는 이 GR3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GR3X는 적당한 거리에서의 적당한 피사체를 딱 찍는 거는 이게 훨씬 이 카메라가 난 것 같고 그러니까 스냅 거리니까 이렇게 사람 거리를 딱 뒀을 때도 훨씬 더 이게 적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GR3가 좁은 골목 이런 데서 찍는 건 훨씬 나은 것 같고 GR3X는 일반적인 스냅 우리가는 이제 대도시나 저는 관광을 하면서 찍는 개념으로는 얘가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지에서도 풍경을 좀 더 많이 하면은 GR3가 낫고 풍경보다는 좀 가까운 피사체 정물은 정물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피사체들을 많이 찍는 작업은 이 GR3X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걸 위주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자꾸 GR3로 제가 손이 좀 가서 어쨌든 내키는 대로 한번 GR3와 GR3X를 계속 맞춰가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손 안에 들어오는 두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가벼운 가방으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래 남부민동 예, 저 아래에서 여기까지 또 경사로 엘리베이터로 올라오고 또 저기에는 수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고지대까지 계신 어른들의 이동을 돕도록 하는 제가 볼 땐 되게 부산스러운 예, 이런 공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서구에서 예. 저 멀리 보이는 곳은 바로 남항대교입니다. 남항대교. 그러니까 영도에서 송도 쪽으로 오는 대교가 남항대교고 저 남항대교 건너가서 오른쪽이 흰여울마을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 땅들을 다 사서 이 경사 엘리베이터와 수직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기 168계단도 모노레일이 있지만 여기는 모노레일 수준이 아니라 예, 진짜 엘리베이터 모노레일과 저쪽은 수직 엘리베이터까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쪽 길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 하나 타고 올라갈 뿐인데 그냥 전망대가 따로 없습니다. 여기는 용지산공원이 보이고 롯데백화점 광복점과 자갈치시장 일변이 조금 보입니다. 이쪽 아래가 이제 공동어시장 그쪽인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에 전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또 마련했네요. 앉아서 뒤쪽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보면은 영도와 보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불이 켜 있는 거죠. 이게 누나야만 와서 딱 꽂힌 거. 누나는 아무도 안 하네. 동이들 나든가 보충들. 내가 조심해서 방향 잡는 거 어두운데 생기죠. 센서가 고장이 났나?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예? 조심히 가시라고. 예, 예, 아니, 지나가다가 사진 좀 찍느라고, 일단은. 예, 예. 조심히 가세요.
네, 오늘 이제 촬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는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이고요. 저쪽으로 보이는 게 용두산 타워, 저 빨간 게 이제 자갈치 시장, 그 다음에 롯데 광복점, 부산대교, 영도대교,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게 부산항대교, 그리고 여기 있는 섬이 영도, 그리고 저 부산항대교 쪽 저쪽이 이제 청학배수지, 카린, 그리고 뭐 신기산업 뭐 이런 카페들이 있는 곳들, 여기가 남항대교로 이제 송도와 부산의 송도와 연결이 되는 남항대교고, 저 남항대교 저 오른쪽 뒤에가 이제 흰여울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멋있는 전망을 볼 수 있는 남부민동이 참 좋습니다. 저는 예, 참 좋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 옆으로 차가 다니고, 이 차 다닌 데가 지붕이 되고, 또 그 밑으로 또 그런 길이 하나 있고 또 있고, 예, 그래서 삼복도로라고 하는데, 삼복도로가 말 그대로 매산자에다 배복자, 그러니까 산의 배, 즉 산허리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은, 아니 여기 부산은 그 옛날부터가 아니죠. 한국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이곳으로 다 몰려오다 보니까 이제 집들이 제한되고, 그들이 어쨌든 그 동포 피난민들이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다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판자촌을 짓고 살던 집들이 또 이제 슬레이트 지붕이 쌓아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2층, 3층을 올리면서, 또 부산을 이렇게 쭉 풍경들을 보시면, 특히 이제 동네 쪽보다 이쪽 원도심 쪽은 이제 뭐 영도도 마찬가지죠. 저 산 허리까지 이렇게 집들이 쫙 아파트며 이렇게 올라가 있고, 여기도 이제 뭐 감천문화마을이든 안창마을이든 뭐 이런 곳들, 비성마을이든 이런 곳들이 다 산 허리의 마을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산 허리의 길들이 발달이 하고, 심지어는 이 산 허리에 이제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대형 이제 노선버스까지 여기에 올라올 정도로, 부산에서의 이런 삼복이라는 곳이 갖는 의미가 되게 좀 특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아이러니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뷰가 좋으니까 한강변에는 아파트들이 되게 비싸고, 또 뭐 어쨌든 그쪽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고 본다면, 부산은 사실 삼복만 와도 이런 멋진 풍경들이 있고 풍광이 좋기 때문에 이곳이 이렇게 좋은 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이 사시다가, 집들이 사실은 되게 좋은 환경으로 지어진 집들이 물론 있지만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풍경인데도 공폐가가 되고 또 집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부산의 삼복도로들이 때가 되면 그냥 아파트 철거해버리고 쓸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이런 아기자기한 이런 해안도시,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시들이 조금 더 살만한 집으로 좀 계속 좀 다듬고 고쳐지고 해서, 이런 모습들이 그냥 그대로 좀 보존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까지 다 아파트가 밀집해서 들어서면은, 좀 어떤 면에서는 부산다운 면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뭐 이거 하나 마치는데 제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저는 이런 골목을 되게 좋아하고 이런 삼복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남부민동이 제가 자주 가까워서,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오는 편인데, 진짜 이런 지붕에서, 이런 이제 뭐 지붕이고 옥탑이지만, 옥상이지만, 이런 데에서 진짜 뭐 삼겹살 하나 구워 먹어도 진짜 너무 힐링이 될 것 같은 그런 멋진 공간입니다. 뭐 미국 같은 곳은 오히려 힐스라고 해서 언덕 위에 있는 집들이 더 고급 빌라촌이 되고 있고, 오히려 다운타운은 되게 우범 지역으로 되게 슬랭 막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에 비하면 부산은 글쎄요, 제가 뭐 여기 가격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운대, 마린시티 이런 데보다는 집들이 비싸진 않을 텐데, 이런 데서 이런 풍경을 보면서 사는 어떤 부산 사람들의 어떤 정서라는 것은 글쎄 좀 여유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참, 이 단지 삼복도로 남부민동 올라서 사진 몇 장 찍었을 뿐인데도 그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요새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 가로등들을 다 이제 LED로 교체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란 가로등이 참 좋거든요. 예, 근데 그냥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노란 가로등이 좀 우범 그런 뭐랄까 범죄에 대한 것도 좀 저는 좀 없지 않겠나, 이 따뜻한 색깔의 등이. 근데 저쪽에 이렇게 LED 등에 이렇게 밝은 빛으로 되어 있는 환한 등들이, 물론 어떻게 보면은 요새 뭐 세프티드라고 하죠. 세프티드 뭐 그런 개념에서 저 밝은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정서적으로 이 따뜻한 느낌, 집으로 갈 때 이 따뜻한 가로등 느낌이 참 좋은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이런 부분에 관련되신 공무원분들이 계시다면은 요새 LED도 이렇게 따뜻한 색깔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랏빛 또는 푸르딩딩하지 않은 이렇게 따뜻한 등으로 가로등을 좀 해주시면 차가운 겨울날 혼자 집에 늦게 들어가더라도 되게 좀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가고, 혹시 나쁜 생각을 가졌더라도 이 따뜻한 가로등 아래에서 조금 그런 생각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제 희망이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도도 쭉 보시면은 노란 가로등이 그렇게 눈에 봐도 벌써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노란 가로, 저는 골목을 좋아하고 이 그런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서 좀 그런 게 예,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어쨌든 한 1시간 정도 좀 넘게 찍었는데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예, 촬영을 GR3와 GR3X 두 대를 가지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오늘 촬영은 POV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